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다 센서 수트입니다. 최근 실종된 한 잠수정이 있습니다. 이 잠수정은 침몰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광하기 위해 운영되던 심해 잠수정이었는데요. 이 잠수정이 갑작스레 실종되면서 이 잠수정을 찾기 위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진 타이타닉 잠수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13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에 각종 영화로도 개봉을 하면서 타이타닉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 되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것을 활용한 관광 자원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종된 잠수정도 타이타닉호 잔해를 둘러보는 관광용 심해 잠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관광 상품 가격만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션게이트에서 내놓은 이 관광 상품은 대서양 해저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선체를 구경하는 8일짜리 관광 상품인데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소속 잠수정 타이탄을 찾기 위한 구조 및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매사추세츠주 케이포크대 해안에서 약 4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강을 한 지 약 1시간 45분쯤에 잠수정과 현장 수송선인 폴라프린스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심 3,800m 정도 깊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9일에 실종되고 약 70시간에서 9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산소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일이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산소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당시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인 해미시 하딩을 포함해서 5명이 탑승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미시 하딩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기반 항공업체인 액션 에비에이션의 회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가장 오랜 시간 다이빙하는 등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또 2022년에는 블루 오리진의 5번째 유인 우주비행에 참여하기도 했죠. 또한 이 관광 상품을 내놓은 오션게이트의 CEO도 해당 잠수정에 탑승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이 5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너무나도 깊은 심해인지라 이 잠수정이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수면 위를 부양할 것으로 추측을 했지만 해양 경비대에서는 넓은 지역을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수면 위에 부양하지는 못한 것으로 밝히면서 현재 아직도 심해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타이타닉 탐사 잠수정의 구조입니다. 파일럿 한 명과 승객 4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최대 4,0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게임용 조이스틱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685kg까지 실을 수 있고 3노트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좁은 잠수정입니다.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어야죠. 거기다가 음식과 물도 생수 한 병과 샌드위치가 전부라고 해서 영양실조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잠수정의 내부에는 벽걸이형 램프만 유일한 광원이고요. 추운 심해에서 버티기 위해서 벽면이 가열되어 내부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간이 변기를 활용해서 용변을 본다고 하는데요. 사용 중일 때는 커튼을 치고 내부에서 노래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다만 탐험 전에 식단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화장실 이용 가능성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 잠수정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해에 내려가기 전에 외부에서 17개의 볼트와 너트를 활용해서 해체를 완전히 밀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지금도 좁은 잠수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의 경우에는 스타링크 위성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통신이 두절된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행이라면 현재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를 감지했다고 하는데요. 수색 과정에서 30분 간격으로 무언가를 쾅쾅 치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수색대가 소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소리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잠수정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대는 최선을 다해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14,357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수색했지만 잠수정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거의 충청도를 전부 다 수색한 수준입니다.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6,000m에서도 인양을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찾기만 한다면 인양은 가능하긴 한데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잠수정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요. 설령 지금 당장 찾는다고 하더라도 잠수정을 인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탄소가 부족하여 인양도 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이 잠수정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해당 잠수정은 안전 문제가 5년 전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션게이트의 전 해양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크리지는 2018년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가 타이탄의 실험 설계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 수행을 거부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수정을 제대로 시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탑승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해양학자와 다른 잠수정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2018년에 서한을 보내어서 잠수정에 대해 재앙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션게이트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규제이고 규제가 혁신을 억압한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재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봅니다. 모두가 무사히 생환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